자, 요 4차 식이 극대값을 갖도록 단언했다.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거부터 알아야지. 4차 식은 0이 되는 게 하나, 둘, 세 개가 되면 이렇게 돼. 4차를 미분한 3차 식이 0이 되는 값이 하나, 둘, 세 개가 나면 이렇게 돼. 근데 중근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 그때는 요게 중근이 되고 이렇게 돼. 그 다음에 3중근이 되거나 뭐 그럴 때는 이런 모양도 있어. 모양이 이런 모양들이 있단 말이야. 4차 함수는. 이제 더 이상 없어. 이때 이거는 극소값만 있잖아. 극소값. 이거는 극소도 있지만 극대는. 그래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것은 4차 함수식이 이렇게 그려져라.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. 그럼 이렇게 되라는 말은 3차식.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. 근이 알파, 베타, 가마 이렇게.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. 이건 이거하고도 같은 말이지. 3차 함수가 이렇게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, 베타를 가져야 돼.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. 요렇게, 요것이 하나, 둘, 세 개가 돼야지만 이게 세 번이 생겨서 극대값을 가질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풀면 되네, 이제. 자, EX 묶어주자. E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. 요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. 자, 근데 여기서 X 이퀄 0 하는 근이 하나 나왔지, 벌써. 그럼 요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. 그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 돼. 그래서 판별식 3, 3은 9, 마이너스 8K. 이놈이 0보다 큰 거야. 자, 그래서 K는 8분의 9보다 작으면 돼. 자, 요렇게 해버리면 아직 조금 덜했어, 아직까지. K가 8분의 9보다 작으면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때 그근 중에 만약에 0, 7 이렇게 나와봐. 그러면 0이 중근이 돼버리잖아, 그지? 그래서 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안 되느냐면 0이라는 근은 안 가져야 돼.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. 자, 그 말은 요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K가 되네. 이 K가 0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, K가. 자, 그래서 이제 봐. 8분의 9보다 작은 수네. 8분의 9보다 작은데 그 중에 0도 빼줘야 돼, 0도. 그래서 0에서 8분의 9, 0보다 작다. 이렇게. 요게 이제 범위. 자, 근데 지금은 정수 K 최대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 최대값 K 값은 1이 되면 돼.